천신과 인간을 포함한 이 세간에 계시는 부처님들의 수는 무량하다. 모든 중생들이 그 부처님들을 모두 알 수는 없다. 부처님들의 힘과 해탈과 두려움 없는 자신이 어떤 것인지, 또 부처님들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수코티의 많은 부처님들을 섬기며 내가 행한 수행은 심원하고 미묘하며 알기 어렵고 가늠하기가 아주 어렵다. 사유를 초월한 수코티의 겁동한 닦은 수행의 결과가 어떤 것이었는지 나는 깨달음의 자리에서 보았다.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며 어떤 것이며 또 어떤 상태인지 나도 알고 있으며 다른 세간의 여래들께서도 알고 계신다. 그것을 보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을 나타내는 말도 없다. 이 법을 설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중생은 이 세간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신심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보살들을 제외하고는 부처님의 성문으로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여 선서의 칭찬을 받고 더러움이 멸하여 지금의 몸이 윤회의 마지막 몸인 성문들도 열애의 지혜를 알 수는 없다. 설령 모든 세계가 사리불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그들이 하나가 되어 생각하더라도 선서의 지혜를 알 수는 없다. 비록 그대와 같은 현자들로 시방세계가 가득 차고 또 그 밖의 성문들로 전세계가 가득 찬다 하더라도 지금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선서의 지혜를 고찰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닌 무량한 부처님의 지혜를 그대로 알 수는 없다. 번뇌가 없고 근기가 예민하며 윤회의 마지막 몸인 독각들이 마치 갈대나 대나무로 차있는 숲처럼 사방에 가득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 나의 최고의 가르침을 수코티 니우타 겁동안 생각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지혜의 진실한 의미를 알 수는 없다. 새로운 탈 것을 타고 수코티의 많은 부처님들을 공양하고 가르침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많은 법을 설하는 보살들이 시방에 가득하다고 하자 마치 갈대가 전 세계에 빽빽하게 가득 차 있는 것과 같다고 하자 그들이 하나가 되어 여래께서 보이신 법을 직접 코찰하고 강가 강이 모래알 수처럼 무량한 코티 니우타 겁 동안 한 마음이 되어 미묘한 지혜로서 고찰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지혜로는 여래가 직접 보이신 법을 알 수는 없다. 강가 강이 모래알 수처럼 많은 불태전의 보살이 있어 한 마음이 되어 고찰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지혜로는 이 법을 알 수 없다. 온갖 심원한 법은 미묘해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며 더러움을 벗어나 있는데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깨달으셨다. 그 법이 어떤 것인지 나와 시방의 여래께서는 알고 계신다. 사리불이여, 여래께서 설하셨을 때 그것을 믿도록 하여라. 위대한 성선인 여래께서는 잘못된 것을 설하실 분이 아니며 오랫동안 최고의 진리를 설하고 계신다. 모든 성문과 독각의 깨달음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과 내가 열반 속에 머물게 하여 괴로움의 연속으로부터 해탈시킨 사람들에게 나는 설한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최고의 절묘한 방편이다. 그 방편으로 세간의 많은 법을 설하고 이것저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해탈시키기 위해 세 가지 탈 것을 설한다.